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친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말벗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10명의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친구에게 꼭 필요한 10명의 친구로 여겨질 수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10명의 친구. 첫 번째, 마음이 젊은 친구. 나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부터 폭삭 늙은 친구가 있습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아유,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투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는 벌써 마음부터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청년인 듯 밝고 명랑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는 친구와 함께하면 언제나 신나는 일이 생겨납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10명의 친구. 두 번째, 언제든지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친구.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그리고 언제라도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아니, 친구에게 연락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한쪽에서만 보자고 연락하고 다른 쪽에서는 연락만 기다린다면 이건 공평한 친구 사이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니까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10명의 친구. 세 번째, 유머 감각이 풍부한 친구. 엄숙하고 무엇이든지 진지해야 나이에 걸맞는 행동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까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엄숙하기 그지없죠. 아유, 지루해. 딱딱하고 몸이 건조한 사람보다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웃음이 그치질 않는 쾌활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10명의 친구. 네 번째, 건강관리에 철저한 친구. 술 친구보다 운동하는 친구가 좋습니다. 그래야 등산을 가더라도 한 번 더 가게 될 것이고 다른 운동을 소개받아 함께 운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같이 만나 음식을 먹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즐겨하는 친구와 함께 한다면 새로운 음식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자극받아 식생활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술, 담배 좋아하고 운동도 안 해 자기관리에 게으른 친구와는 멀리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10명의 친구. 다섯 번째, 긍정적인 친구. 만사를 베베 꽈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엇을 보든지 좋은 면을 먼저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죠. 또 우울증을 앓게 되면 치매 걸릴 확률도 훌쩍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친구와 어울려야 밝고 명랑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10명의 친구. 여섯 번째, 취미가 같거나 다양한 친구. 무엇인가에 흠뻑 빠져 혼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도록 재밌게 지낸다는 것은 호기심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친구를 곁에 두고 함께 취미를 나누거나 영감과 자극을 얻어 우리 자신 또한 그렇게 산다면 또 이거보다 또 신나고 재밌는 일도 없죠.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10명의 친구. 일곱 번째, 나이 어린 친구. 위아래로 10년 더 어른 친구라는 말이 있음에도 꼭 나이부터 묻고 위아래를 정하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다음 형 노릇을 톡톡히 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괜히 군림하고 대우받으려고만 하죠.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터울 지는 사람과도 친구로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유연해야 하고 무엇보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취미가 같으면, 관심사가 같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10명의 친구. 여덟 번째, 배우자. 앞으로도 계속 결혼 생활을 지속할 생각이시라면 세상 누구보다 먼저 배우자를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말이 안 통한다, 말조차도 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세상 사는 재미의 절반 이상을 깎고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를 멀리서 찾지 말고 곁에 있는 배우자를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10명의 친구. 9번째, 옛 친구. 옛 친구만큼 이야기가 샘솟는 사람도 없습니다.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이죠. 찌질했던 어린 시절을 함께 나눈 옛 친구는 정말 인생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친구는 물론 유치원 친구들과도 연락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들과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골목에서 흙 만지고 놀던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래서 옛 친구가 좋은 거죠. 오늘 옛 친구분들께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10명의 친구, 봉사하는 친구, 은퇴 이후 행복한 이야기를 할 때 봉사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 지역을 위해 봉사하지만 결국 그 봉사를 통해 더 큰 행복감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임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라고들 하지만 이타적인 면도 우리에겐 있거든요. 그러니 봉사하는 친구는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바로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면 머리 숫자로 10명의 친구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 명의 친구가 오늘 말씀드린 10가지의 모습을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자신은 내 친구에게 꼭 필요한 10명의 친구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친구 생각도 간절히 나지만 제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좋은 친구분들을 곁에 두고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